공부량이 겁나 많아? 집중력이 겁나 뛰어나? 잠이 굉장히 짧아? 비슷한 베이스에서 시작한 사람들끼리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재수로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붙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제가 아니라 내가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만들어내야 돼. 똑똑하고 천재성 있는 애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걔들은 그냥 지네들 세계에서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고, 보편적인 사람들끼리는 이 투입량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아무도 없다. 개념을 한번 잡아봐. 내가 말짱한 정신으로 공부할 수 시간을 일단 확보하고, 두 번째는 나의 사이클을 일주일로 두라고요. 요번 주에 배웠던 것들은 어떻게든 간에 지식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주에 새로 배우되 시간 내서 전주에 배웠던 것들 한 번 정도는 리뷰하고 그 전전주는 잊어버리고, 이게 불가능해. 이것을 시험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는 게 이게 힘든 거야. 이 공무원 시험 준비는요, 누가 누가 스페셜하게 대단한 능력을 펼치느냐가 아니야. 누가 누가 하루하루도 공부 안 한 날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임이에요. 다섯 과목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루도 공부 안 하는 날이 없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잖아? 아따, 시간 됐다 많아 보여. 시험이 촉박하진 않으니 맹렬하게 의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흐지부지하다가 시간 다 보낸다고요. 공부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거꾸로 흘러가는 물을 반대로 노져가는 거야. 노를 안 저으면 어떻게 돼? 뒤로 확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피곤해서 공부하러 쉬자 라는 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 줄 알아. 노력을 안 하면 저기가 있어 이미. 다시 올래잖아? 흐르는 물을 거꾸로 역행하는 또 물리적인 힘이 다시 두 배 정도 필요해. 한번 조금 나태해져가지고 확 밀리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오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요. 오늘 하루 쉰 거는 오늘 하루 쉰 게 아니야.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던 것을 날려먹는 게 오늘 쉬는 거야. 특히 상대평가 시험을 공부할 때는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뽑히고 누군가는 뽑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나아야 돼요. 약간만 더 잘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한 번만이라도 더 보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 피곤하다 이제 자야 되겠다 하면은 오늘 공부한 거 한 장만 더 보자, 정리하고 그 다음 자고, 10분만 더 보자, 20분만 더 보자, 힘들 때 아, 도저히 못하겠다 한 번만 참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내 밤 자기 전에 공부하기 싫고 이제 그만 자고 싶은 마음, 힘들 때 펜을 놓고 싶은 마음 다 똑같아요. 그때 딱 한 번만 더 참아보자라는 마음이 이제 이런 당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더의 힘을 믿으면서 내가 딱 하나만 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실력이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향상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